총 공사비 1,141억 원을 들여 완공된 슬라이딩 센터. 최신식 시설과 깔끔한 빙질은 외국 선수와 관계자들의 극찬을 받았을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올림픽 폐막 바로 다음 날부터 경기장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업적 관련한 사람 장비 철사를 지원하고요. 조명, 네. 형광등 싹 다 해. 네, 싹 다 돼요. 회사가 풀리고. 일부 시설은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유지 보수를 안 하게 되면 또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6개월 뒤에 다시 뭐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건물이라는 게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안 해놓으면 폐허가 되는 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주체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정리를 하는 거죠. 이번 올림픽을 통해 썰매 강국으로의 발판을 마련하고 차기 대회를 준비하려 했던 썰매팀. 하지만 이 경기장 사용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슬라이딩 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해왔던 경기장입니다. 슬라이딩 센터를 운영해봤자 또 관리를 해봤자 부담만 되고 수익을 낼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두들 다 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림픽 시작 전부터 운영 주체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는데요. 우선 실소유주인 강원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 시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가대표 전문훈련센터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네. 국가에다가 지금 운영비라도 조금만 대주면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전문체육시설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주체를 넘겨주지만 운영비는 이제 국가에서 해서 정부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문체부와 교섭 중입니까? 문체부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한 단계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는 다 대회하고 지금 형평성이 안 맞아서 국비를 지금까지 지원해 준 역사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간 운영 예산은 약 20억 원. 정부와 강원도 등 관계기관의 입장이 모두 다른 상황인데요. 지금 공백 기간이기 때문에 뭐 거기 필요한 전문가들도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피치 못하게 지금 달아놓은 건데 그러면 올해 1년만 이걸 또 해주시면 저희들은 유지하겠다는 인연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적어도 한 앞으로 한 1년 안팎? 1년 안팎이면 이렇게 공백 기간은 불가피하다. 맞습니다. 예. 방법이 없다. 예. 이런 얘기네. 예, 맞습니다. 결국 올해는 운영 주체도 없고 예산도 없어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년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다소 이제 지연된 점에 있어서는 유감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다고 할 정도의 슬라이딩 센터인데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이제 선수층 굉장히 지분이 얕지만 이번 올림픽을 계기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세계적인 종목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